어제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참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이렇게 네 사람이 다 모여서 저 사람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신당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네 사람의 얘기를 한번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쭉좀 들어볼 수 있나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이제 대표님 11일에 탈당을 그것은 원칙과 상식에 물어보. 어차피 국민들이 첫째로는 어떤 새로운 선택지를 선택을 할때다 합쳐 있어야 선택을 할수 있는 거고요. 각자 나뉘어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비판하는 진영 논리나 편가르기랑 다르지 않아서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양당에서 마지막에 나오신 분들과는 또 다르게 우리가 묶어대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더 존재감이 있나, 누가 더 주도권을 쥐나 이런 문제보다는 힘을 합치는데 마중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신당 움직임이 있는 네 사람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제3의 선택지가 될수 있을지 아니면 일부에서 비하하는 것처럼 잡탕밥에 머무를지 그걸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당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따 얘기하시고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분들 면면을 보니까 참갈 길이 험난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살아왔던 이력들이 다 다르고, 당도 뭐 이제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나간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생각이나 정치를 바라보는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동상이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결론은 지분 싸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로 제대로 잘 가려면은 각자의 욕심을 내려놔야 그나마 좀 제3지대라고 하는 처음에 각자 캐치플레이즈로 걸었던 부분들이 조금 완성이 될수 있을 텐데, 면면들을 보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아울러 듭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실이잖아요, 정치는. 병리평으로 과거로 회귀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그때부터 셈법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다시 연동형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각자가 뛰면서 위성정당을 내고 하겠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제 큰 틀에서 연대를 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지역구는 서로 이제 피해가기 전략도 쓸 수도 있고 비례로 함께 가자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셈법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공천에 대한 선거법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난 이게 아직은 또 변수 같아서 근데 이게 아마 내가 보기 2월 말 정도에 아마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일단 각자가 몸집 키우기 세불리기에 좀 주력하면서 3지대 공간을 넓혀 나가는 공동의 이익을 향해 나가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선거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대의 형식이나 공천의 형식 그다음에 나아갈 방향의 이런 과정들이 조금 다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님은 잘 되고 계십니까? 뭐 저는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될 때까지 할 거라서 뭐 어려움은 현실이지만 저는 뭐 이겨내는 데는 전혀 뭐 부족함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참 이 빅텐트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님께서도 정치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언제 정치가 현실이 아닌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론이라는 것이 참 듣기에는 마땅해 보이고 타당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그 현실 때문에 우리 한국 정치가 기회주의가 기승을 부렸고 원칙은 늘 부정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저 포함해서 여기 이낙연,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이 네 분이 지금 뭐 예를 들어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 네 분이 만약에 배지를 안 달겠다라고 하고서 하면은 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각 각각의 지분과 뜻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조차도 제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저는 올해 총선에 출마를 할 겁니다. 근데 하더라도 제가 배지를 못 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잃어보겠다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의가 이 네 분도 있으시면 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빅텐트 얘기하는데 이 빅텐트가 저는 빈텐트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4만 명의 당원들을 모은 거 저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빠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데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읽어드리고 싶은 게 가치가 분명하지 않고 철학이 부재한 정당의 기치 아래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 맹탕이다라는 책의 구절이 있어요. 이걸 누가 썼냐면 이준석 대표가 2018년도에 썼던 책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어떻게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3지대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를 저는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정치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원칙을 지키는 삼지대를 꼭 해서 정말 양당의 기득권을 깨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마음이 있고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말씀 안 드려도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실정이나 검찰개혁이나 그동안에 이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정책적 태도는 저는 단 하나도 동의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아무런 사과와 아무런 반성과 성찰을 안 했는데 그분과 뭘 해보겠다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김철근 총장님께서는 다 아우르는 신당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이 조금 아프겠는데요. 안 아픈데요. 왜냐하면 신인규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치의 원칙이 있을 거고요. 저는 또 존중을 하고요.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결사체죠. 결사체. 그래서 어떤 경우든 현실적인 그 힘, 득표력, 그 다음에 지지율,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옳은 얘기, 이상적인 얘기를 해도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거나, 전달이 돼도 국민들이 인정을 않거나,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입만 아픈 거죠. 그런 지점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 살아온 궤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네 분들이 각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네 분들이 만약에 함께 하게 된다면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우선 국민들이 아, 제3지대에서 좀 크게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라는 분위기가 일단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른미래당을 저도 해봤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을 해서 이 보기 좋았죠. 영원함의 혼합 그 연합 정당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좋았는데 실제 당을 해보니까 너무 막 다른 거예요. 이 사고의 기반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맞았던 건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3지대의 빅텐트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크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서 국민들이 수용을 한다면 그건 뭐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저희가 안테나를 세우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내일은 개혁신당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은하 전 의원, 지금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죠.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세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이준석 대표는 아니고. 예, 이준석 대표는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천하람, 이기인, 허은하 예, 이 공동준비위원장. 예, 예. 예, 그중에 한 분 허은하 위원장을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수원 컨설턴트 감기는 내가 걸렸는데 왜 기침은 그쪽이 더 많이 하시는 저도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 요즘 감기 조심해요. 안 떨어지네요. 이렇게 좌우에서 지금 기침하시니까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오늘 저를 격려해 주시는 문자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내일은 제가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